깬다면 여기서 빨리 스카웃으로 사내방의 커맨드 센터를 깬다면 나의 전략의 성공이야. 가자. 이거 빠른 스카웃 가볼까? 다크 스카웃 어때요 여러분? 근데 스카웃은 항상 리버랑 써야 되긴 해요. 이제 피니쉬가 없어가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 진짜 겁나 빠르긴 하거든. 사실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긴 해. 무조건 잡았다. 올라갑니다. 딱 두 개까지 보내면서 앞마당을 최대한 들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스카웃을 통해서 상대방을 윽박한다. 뭐 이런 작전이죠. 이거 어때? 야, 스카웃을 존나 빨리 뽑아서 커맨드 센터를 깨는 거야. 어? 어때? 되게 좋은 뭔가. 아, 섹스. 깬다면 여기서 빨리 스카웃으로 사내방의 커맨드 센터를 깬다면 나의 전략의 성공이야. 가자. 깬다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존슨 그렇지. 좋았어. 두두두. 자, 스캔을 왜 뿌리죠? 스캔을 뿌려도 의미가 없어요. 스카웃은 공격 유닛이거든요. 플러스다. 나는 강하다. 터렛이 못 찍게. 터렛한테 못 이겨요? 아! 아, 내 눈! 아, 내. 터렛한테 집니다. 갑니다. 이거 본진 갈게요. 이런 공격을 막으려고, 우리가 좀 견뎌내려고 준비한 게 지금 이 리카웃인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오셔가지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뭐다? 본진 들어가서 본진을 깨기. 본진 못 깨야 되냐면은 커맨드 센터 점사합니다 여러분들. 커맨드 무조건 커맨드예요. 커맨드 들면은 커맨드 점사하면 되겠죠. 어? 에이 지랄한 다 죽었어. 아 개빡친. 이게 맞거든요 제 생각은. 김찬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마이 제거? 아이고 짠순이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오지아니야. 아 스타 오랜만에 니까 안된다고요? 저도 잘 안되네요. 이분 돈 없는데 안나가는 이유 뭐야? 이게 다켓다야. 안나가면 나 마컨 써요. 아 제재.